여러분, 조은혜님이 세 분은 순위를 떠나서 참가자 중에 재능이 제일 부러웠던 참가자가 누구였나요? BBC는 누가 좀 제일 부러웠어요? 전체. 저는 유라 언니가 좀 많이 부러웠던 것 같아요. 어떤 점이? 가사 한 말이 제가 쓰는 거랑 조금 깊이가 다른 듯한 그런 가사를 쓰는 것 같아서 아, 저 재능 정말 탐난다 막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. BBC도 너무 잘 쓰는데 사실 예. 카더가든 씨는 누구의 재능이 좀 탐났나요? 저는 그 인터뷰할 때도 계속 얘기를 했었었는데요. 비비 처음 봤을 때부터 그리고 그 편지 무대하고 그리고 네. 자기 자작곡 할 때도 사실은 저는 긴장을 본인은 했다고는 하지만 전혀 긴장한 것처럼 보이지 않고 무대를 마치고 또 그걸 약간 그냥 노래 잘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순식간에 다 주목시키는 딱 네.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. 대단한 네, 능력이에요. 엄청나게. 예. 아니, 나중에 그러면 두 분이 콜라보를 좀 해주시면 안 돼요? 그 톰보이나 이런 거를 우리 BBC랑 같이 한다던가, 어디 그런 아이디어는 안 내보셨나요? 저는 제 음반이나 제 콘서트에서 꼭한 번은 이렇게 할 거라고 저 스스로 꼭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제까지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? 혼자 그냥 생각만 하신 네, 거예요? 아직 앨범은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서 얘기는 못했지만 아. 꼭 한번 하고 싶어요. 아니, 왜냐면 이제 3월 2일 날 우리 네. 탑5 콘서트가 있잖아요. 그래서 맞습니다. 네. 거기에도 사실 두 분의 콜라보가 저는 너무 이제 보고 싶다는 거죠. 예. 일단 이제 마음을 전하셨으니까 BBC는 어때요? 카더가든과의 콜라보.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꿈꿔온 일을 막 이뤄놓는구나. 트루먼 쇼 같고요. 다 알고 있으니까 나와주세요, 이제.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. 아, 근데 사실 잘안 껴주려고 그래가지고 뭐 12 예. 이런 친구랑은 뭐좀 콜라보 무대를 준비하는 것 같은데 네. 제가 사실 참가 중에 나이도 제일 많고 그래서 이 아. 친구들이 가끔 저를 좀안 껴줄 때가 있어요. 그래요? 대화에서도 오빠 진짜. 아니 근데 그거 뭐 나이 때문에 안 껴줄 거라 생각하세요? 뭐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겠죠. 농담입니다. 아니에요. 아니 우승자하고 사실 콜라보하기가 부담스럽지 뭐. 솔직히 그렇죠. 솔직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네, 맞습니다. 우승자인데. 예. 네. 지민 씨는 저는 그냥 모든 참가자 형 누나들 그리고 동생들이 다 너무 각각 개인의 너무 좋은 요소들을 갖고 있고 볼 때마다 항상 놀라요. 제 플레이리스트에 항상 덮인 곡이 다 있거든요. 그렇구나. 네. 야, 진정한 팬이다, 진짜. 제가 진짜 덮인의 팬입니다. 에, 그렇군요. 그래서 계속 그걸 듣고 있군요. 만약에 콜라보 한다면 혹시 해보고 싶은 분? 전 그냥 콜라보 한다면 다 네. 해보고 한명 싶어요. 고르세요. 한 명이요? 네. 예. 민재휘준 뭐 아니 많이 했었잖아요. 트웰브 용주 뭐 임지민과 형님들 무대도 잘 봤고 제가 예예 예, 고르라면 뭐 이게 퍼포먼스 쪽으로 가도 되고 보컬 쪽으로 가도 되니까 저는 그러면 카더가든 형이랑 예 춤을 추겠습니다. 아이고야 카더가든 쪽에서 거절할 수가 있어요. 아 저는 언제든 환영입니다. 언제든 환영입니까? 언제든 네. 그래서 뭐 멋진 콜라보인데 3월 2일 콘서트에서도 또 기대하고 있을게요.